자, 이 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왼손 코드와 오른손 주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오른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이 곡은 또 슬로우 곡을 하는 리듬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슬로우 곡을 리듬 패턴을 치시면서 또 왼손은 코드만 바꿔주면 이 곡은 쉽게 또 반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른손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이 처음에 하신 분이라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쪼개지는 게 많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자, 그러면 근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알아도 이 곡에 어울리게 반주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에게는 나에게는 곡을 배우는데 필요한 오른손 주법은, 자, 첫 번째 패턴은 이게 바로 16비트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첫 박을 보시면 이렇게 궁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궁치란 표현을 스트로크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박을 우리가 오른손으로 네 개로 다운 업 다운 업 1, 2, 3, 4로 첫 박 한 박을 네 개로 쪼갰을 때 1번하고 4번을 치면 쿵치가 소리가 납니다. 보세요. 쿵, 치, 다운, 업. 됐죠? 이게 첫 번째 박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는 우리 4분의 4박자니까 네 박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은 또 쪼개지는 게 짝치지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짝치지는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나냐면 아래쪽 위로 치면서 짝, 치지. 자, 쿵은 6줄 다 치고요. 또 짝도 6줄 다 치긴 쳐도 돼요. 강하게. 그 다음에 치지는 아랫줄 위주로 약하게. 쿵, 치, 짝, 치지. 자, 두 번째 박 같은 경우는 1, 2, 3, 4로 쪼갰을 때 1번하고 3, 4를 타면 되겠죠. 1, 2, 3, 4. 자, 다운, 다운, 업. 가나다라고 했을 때는 가, 다라. 나를 생략하는 거죠. 가나 다라. 자, 이렇게 이게 또 세 번째 박도 또 똑같이 궁치입니다. 첫 번째 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다운 업만 치면 됩니다. 궁치. 그다음 네 번째 박도 또 두 번째 배웠던 짝치지와 똑같습니다. 결론은 앞에 첫 번째 박 궁치, 그다음에 뒷박 짝치지를 두 번 반복하면 4분의 4박자 한 마디에 들어가는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 패턴이 됩니다. 쿵, 치, 짝, 치, 치, 쿵, 치, 짝, 치, 치. 드셨죠? 자, 요거만 일단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익히는 방법은 일단 왼손은 코드 잡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익숙할 때까지 쿵, 치, 짝, 치, 치, 쿵, 치, 짝, 궁하고 짝은 무조건 여섯 줄을 다 친다 생각하고 강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하게. 궁, 치, 짝, 치지. 궁, 치, 짝, 치지. 자, 그 다음에 다운으로 표현하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강약 조절을 잘 하시고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여기서 조금 응용되는데요. 어떻게 응용되냐면 세 번째 박에서만 16분표로 1, 2, 3, 4 중에 1을 안 치고 2, 3, 4 가나다라고 하면 가를 안 치고 나, 다, 라를 치면 이 패턴이 됩니다. 해볼까요? 궁, 치, 짜, 치, 치, 으, 치, 지, 지, 짜, 치, 지 1, 2, 3, 4, 1, 3, 4 1, 2, 3, 4, 1, 3, 4 궁, 치, 짜, 치, 치, 으, 치, 지, 지, 짜 1, 2, 3, 4, 1, 3, 4, 1, 2, 3, 4, 1, 3, 4. 요거 한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잡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C 코드로. 자, 1번 패턴을 치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요게 한 패턴입니다. 1, 2, 3, 4, 1, 3, 4, 1, 2, 3, 4, 1, 3, 4. 자, 그 다음에, 패턴을 보시면 1, 2, 3, 4, 1, 3, 4, 1, 2, 3, 4, 1, 3, 4 다운,
up down down up up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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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down up down up down down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down down 지금은 입으로 소리 내고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지만 진짜 플레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에서 익혀서 손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거나 머리로 나오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나오게끔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4분의 4박자 느린 곡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시고 오른손에 꼭 익숙하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에게 난 나에게 너는 자, 그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코드를 좀 보시면 자, G코드가 나왔습니다. G코드는 아주 쉬운 코드 중에 또 하나가 G코드입니다. 자, G코드란 걸 좀 잠깐 볼게요. 코드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코드 다이어그램 표만 보실 줄 알면 쉽게 잡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찾고 있습니다. 자,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G코드를 보시면 자, 1, 2, 4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1, 2, 4번 손가락. 왼손에서 1, 2, 4번이란 거는 집게가 1번, 그다음에 중지가 2, 약지 3,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이 4번입니다. 여기서 1, 2, 4번. 자, 1, 2, 4번으로 원래 옛날 좀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2, 3, 4번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도 좋고요. 또 1, 2, 4번의 장점은 또 손이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의 장점이 있고요. 또 나중에 G5란 코드 또 있습니다. 1, 2, 1, 2번 줄을 같이 잡는 코드, G코드 잡을 때 유리합니다. 자, 1, 2, 4번으로 G코드를 잡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코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쉽습니다. 그쵸? D코드 같은 경우 자, 이런 기본 코드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되고요. D코드는 엄지 정도만 뮤트를 하면 된다. 6번 줄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정지화면 시켜놓고 혹시 모르신다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E 마이너는 2번, 3번 손가락으로 E 프렛에 잡으시면 되고 6줄 다 올리면 됩니다. 다음 P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가 또 어려운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왜 어렵냐? 발에로 잡으니까 어렵겠죠? 왜냐면 이 2번 프렛에서 E 프렛에서 두 번째 칸에서 1번 손가락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한 손가락으로 다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2, 3, 4번을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그다음에 6번 줄이 뮤트가 돼야 됩니다. 자, 6번 줄 뮤트 시는 방법은 1번 손가락 끝으로 6번 줄을 살짝 다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끔 안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코드표를 보시면 금방 더 잡으실 코드입니다. 자, 이 여기 너에게나 나에게는 네, 사용된 코드는 그래도 쉬운 코드들로 이루어진 편에 속합니다. 이 B 마이너만 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빨리빨리 바뀌긴 하지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숙제해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너무 또 많이 아시니까 아시는다 생각하고 바로 스트로크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전주는 계속 일정한 패턴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패턴으로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붕, 시작, 치치 요거를 두 박자짜리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코드들을 잡고 해보면 시작, 치치, 붕, 시작, E 마이너 그 다음에 B 마이너 오른손을 일정하게 C, 그 다음에 G A 마이너 7 전주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전주 입으로 하셔도 돼요. 일렉 기타처럼. 자, 노래 바로.
바로 들어가죠. 빅파트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이 노래가 자 친구 잡고 또 패턴이 원래 원곡에서는 조금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곡은 그냥 이 1번 패턴으로 일단은 계속 나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타로는 자 가볼게요. 일정하게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쿵 치짝 치소주니까 D 그 다음에 E 마이너 G7 자 지금까지 전혀 뭐 어색함 없죠? 소리가 좀 쨍쨍거리긴 하네요. 마이크가 너무 고감도라. 그림처럼 좀 땡겨볼까요?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남아주기로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이 환하게 비춰준 A-7 햇살이 되고 G 조금 했던 패턴이 전주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다음 약하기만 세기만 좀 강량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약하게 하면 좋겠죠? 너의 하얀 손이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강하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A-7 D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패턴 2번 패턴이 쓰여진 부분입니다. 이때 효과를 중요해서 원래는 원곡은 짜잔 뭐 이런 느낌인데 아 갑자기 원곡의 느낌이 짜가 안 나오긴 하네요. 자 근데 C코드로 우리는 2번 패턴을 그대로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남아주기 자 이겁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긴장감을 딱 주죠. 2번 패턴입니다. 쿵 치짝 치지 치지 치짝 치지 우리가 다른 리듬을 친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2번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가 딱 들어갑니다. 자, 계속 1번 패턴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가 간주가 끝나면 여기서 D 서스포랑 D가 있습니다. D 서스포는 D 코드에서 자 D 코드랑 코드에서 새끼 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요것만 같이 사이좋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A-7부터 해보면 A-7 다음에 D 서스 D 여기도 또 2절이 나옵니다. 간주 지난 다음에 이때 좀 약하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 그 다음에 좀 약간 빨리 하면 좋습니다. 이 곡은 너의 예쁜 눈에 순한 별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내게는 아직
up down down up 같이 여러분들 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마지막 이제 후렴이 반복됩니다. 이때는 제가 패턴을 좀 살짝 바꿨는데요.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이렇게 좀 음악이 좀 더 힘있게 리듬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안 바꾸셔도 되고요. 좀 더 강하게 쳐주셔도 되고 좀 더 이렇게 힘차게 더 한 번 더 부르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스트로크를 좀 더 강하게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쳐주시면 훨씬 음악이 더 지루하지 않게 더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1번 패턴으로 계속 다운, 업, 다운, 다운으로 치셔도 됩니다. 해볼게요. 자, 핏대 많이 세워지죠? 이야, 가성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C 코드에서 또 원래 원곡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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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 굉장히 복잡한 리듬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경연대에 나가실 거 아니시면 그냥 이렇게 지금 쉽게 하면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C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로우 고급 시간을 배웠는데요. 그 16비트 리듬 중에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이거 뭐 똑같진 않지만 뭐 그것처럼 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배워보면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up down up down down u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down down up 자 down down up down up down up up down up down down up 1 3 4 1 2 3 4 1 2 3 4 1 3 4 세 번째 비트에 1만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뭔가 고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짜잔 짠 이건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첫 번째 비트는 2라고 4를 치고 그러니까 다운 업 그 다음에 이 쉬는 파트가 뭐냐면 1, 2를 쉬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 1, 2, 3 두 번째 3 비트에 16분표로 나눴을 때 1, 2, 3, 4로 나눴을 때 1, 2, 3, 4 1, 2, 3의 다운에 옵니다. 1, 2, 3, 4가 숨어있죠. 항상 16비트가 우리는 1, 2, 3, 4 1, 2, 3 다운, 업, 다운 이렇게 뭉뚱그려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산수를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깔끔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부터 해보면 I 마이너 7부터 해보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자 이렇게 딱 끝납니다. 다운 업 다운 숫자로 따지면 1 2 3 4 1 2 3 1 2 3 4 1 2 3 여기까지 해서 오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를 또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강의가 또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여러분들 빨간색 버튼 밑에 있어요, 화면에. 유튜브 그 매니저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의 수와 그 노력에 비해서 구독하기가 너무 적어요.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독하기를 안 누르시대요. 자,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에서 아니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손가락 표시 이거 있죠? 또 이거 누르지 마시고 이겁니다. 이거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또 감사 인사 올려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이 곡을 한번 같이 누가 불러주실 사람 없나요? 자, 이거 진짜 짠 게 아니라 집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진짜 부르고 싶은데. 그래요? 진짜 부르고 싶구나.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그 곽진원 있죠. 곽진원 저기 K-POP스타의 우승한 슈퍼스타 K에서 딱 그 버전으로 하셨는데요. 그런 죄송합니다. 불러보세요. 우리 부르던 나를 가면 누구나 왜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 나에게는 지난 시간에 환하게 비춰준 되는데요.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이거 박수 우리 아이디도 이거 우리 레퍼토리 세 번째 너에게 난 나에게는 우리 공구상자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세드로님 감사했습니다.